5월의 부근으로 보는 내 재물은 동남쪽은 하락세다. 천지신명께 들면 위기도 기회가 된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5월의 지띠 운세를 주역으로 잡게 하여 중요한 내용만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나이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996년 병자생 지띠는 5월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미 취업하신 분들은 상관없고요.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시험을 앞둔 분들은 아마 상반기에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을 치르셨을 텐데요. 5월 안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2024년은 공부의 기운이 다소 약한 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5월까지는 길하고 희망이 있으니까요. 특히 국가기관에 입사하려는 분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미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요. 잘하면 외국으로 파견을 갈 기회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기만 하면 잠재력이 폭발. 괜히 겁을 먹고 주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 5월이 무슨 계절입니까? 꽃피는 봄, 신부의 계절이라고 하지요. 5월에는 결혼식을 많이 올리시는데요. 그러나 5월에는 애정운이 다소 지띠에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혼란할 일이 자주 생기는데요. 서로 지나치게 부딪히고 구속하면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됩니다. 이별을 원치 않는다면 괜히 오해를 살 짓은 하지 마시고요. 나의 감정을 조금은 죽이고 지내야 합니다. 결혼을 많이 하는 달에는 파혼도 많으니까요.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좋은 결실을 맺으시면 좋겠네요. 1984년 갑자생 지띠는 내 편을 만드십시오. 실리를 따지지 말고 사교적인 만남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인간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궁리하지 마시고 일단 즐겁게 어울리시면 나의 운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즈니스 운을 보면은요 태풍이 몰아친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월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총선이지요. 이때를 기점으로 부분이 약간 변동이 되는데요. 이것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 군인이나 경찰,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은요. 총선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작게는 부서가 이동되거나 또 지방에 발령이 날 수도 있고요. 크게는 승진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월이 빠르게 진행이 됐다면 5월에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실 텐데요. 걱정은 한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뒤늦게 5월에 태풍이 분다면요. 뿌리를 단단히 내리셔야 합니다. 이때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면 좋은데요. 이 사람, 아랫사람 관계없이 두루두루 배려를 하시면 신뢰를 얻으실 겁니다. 1972년 임자생 지띠는요, 이 부동산을 꼭 확인하십시오. 금전의 흐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소탐 대실입니다. 작은 것을 팔아고 시작을 하였지만 막상 돈이 좀 벌리니까 욕심이 앞서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투자에 있어서는 큰 돈 작은 돈에 관계없이 좀 자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갑진년에 갑목과 진토를 보면 편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물로는 상당히 좋아지지만 목국토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해예요. 그래서 기운으로 보면 재물로는 편재의 기운으로 얻을 수 있으나 그 내면에는 땅이 약해져서 돈이 아닌 다른 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자연재해로 해석하면 지진이나 산사태, 건물 붕괴가 우려되고 경제로 본다라면 부동산 하락은 여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땅, 상가,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은 부동산 시장을 열심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동남쪽은 불길하다고 보는데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천지신명이 도와주면 위험을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는 길도 알 수 있습니다. 양력 5월만 잘 넘기면 6월부터는 재물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요. 이 점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72년생뿐만 아니라 모든 지띠분들이 생각해 보실 일인데요. 땅이 약해지면 가장 위협을 받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 정답은 조금 생뚱맞게 들릴지 모르지만 요즘 영화 화묘에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주목시키는 게 있었죠. 조상 묘지입니다. 만약 흉지에 모셔준 조상님 산소가 있다면요, 갑진년에 집안이 약해져서 피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소탈이 나타나서 후손들도 문제가 생기니까요. 사전에 점검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산소탈 2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뤄드렸기 때문에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960년 경자생 집띠는 두 번째의 청춘을 맞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10대, 20대 못지않게 바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나를 찾으니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어쩌면 동서남북 전국 팔도를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주한 가운데 답답함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내일도 아닌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하면서 결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바쁘게 움직여야 하니 의욕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두 팔을 딱 걷어붙이고 돕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습니다. 애를 쓸수록 득도 많고 신임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인색하게 굴지 마시고 마음껏 퍼 주십시오. 모두 복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겁니다. 1948년 무자생 지띠는 아무래도 건강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갑진년에 목국토 관계는 흉년, 전염병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보는데요.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은요, 토질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지킬 수 없는 물량, 수확량을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를 떨어뜨리고 또 재물도 감소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매사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름에는 가뭄이 들 수 있으니 5월부터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전염병은 두말할 것도 없는데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외출을 하시는데 그만큼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발병률도 높아집니다. 특히 5월에는 황사, 미세먼지가 심하니까요. 꼭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나 다음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 더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